자, 오늘은 야고보서 앞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이제 3장 1절로 12절에는 말의 중요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요. 선생의 자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의 자격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인 성도인 우리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죠. 예. 이 당시 이제 이 야고보서를 받는 편지를 받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직분을 희망하거나 말을 잘한다는 그런 것만을 가지고 실제로 가르치는 사람 행세를 해서 괴를 어지럽히고 소란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직분에 적합한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선생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말은 교회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되고 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아멘. 자, 교회 안에는 선생이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은 함부로 선생의 자리에 앉지 말라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선생의 자질은 충분히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의 자리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고 1절에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데요. 심판에 책임이 있습니다. 함부로 그러므로 선생이 되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선생된 자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은 굴레 씌운다는 이런 단어가 있죠. 맨 밑에 이 굴레 씌운다는 것은 이제 소나 말에게 제갈을 물리고 이에 곱비를 꿰어가지고 이 끈을 잡으면 마부가 이 소나 말이 가산대로 가잖아요. 소나 말을 완전히 통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는 우리의 죄 많은 인간이 선생된 자리에 있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아주 조그만 것이 큰 덩치 큰 것을 움직이는 그 사례를 들었어요. 3절에 보시면은 자, 입에 제갈, 제갈이라는 그 조그만 거를 입에 넣었을 때 그 소나 말이 완전히 제어가 되잖아요. 굴레 씌워서. 그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렇게 완전히 조정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조그만 제갈이라는 것이 입에 제갈 딱 물려가지고 곱비를 세우면은 이렇게 완전히 지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주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이는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 4절에 보시면은 배가 나옵니다. 그 배에 뭐가 있습니까? 키. 이 배 안에 키 있는 거, 자동차 안에 핸들 있는 거죠, 그죠? 방향을 잡고 움직이게 하는 거죠. 키가 그렇게 큽니까? 아주 조그만 키 하나로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큰 배가 이 조그만 키에 의해서 작동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주 조그만 것이 이렇게 큰 덩치 큰 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례를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혀는 어때요? 이 키보다도 작고 제갈보다도 작죠? 너무나 작은 거죠. 그럼 이 너무나 작은 이것으로 큰 덩치 큰 것을 조절할 수 있느냐? 혀는 정반대래요. 조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갈이나 그 고삐보다 더 작은 것이 혀인데 이 혀는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가 없고 조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뭐 일하다가 술 먹고 이게 손으로 한 방 확 쳐가지고 몇백만 원 뭐 이렇게 벌금 받아서 오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그게 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가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므로 손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 한치도 안 되는 그 조그만 혀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건을 일으키고 너무나 많은 예,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집사님이 친척 중에 한 분을 저에게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에 다녀요.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 누구누구가 신천지 교인입니다 하고 우리 성도들 앞에 알렸어요.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신천지가 얼마나 폐해를 주는 집단이며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기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신천지라는 걸 지금 알아요. 그러나 그 십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우리 성도들은 신천지가 그냥 나쁜 곳, 이단, 가서는 안 되는 곳 뭐 그 정도만 알았지 영적인 데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천지가 있어서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사람들 앞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천지에 다니는 이분이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아주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신천지 다닌다고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한 데 다니네 내지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얘기를 내가 어떻게 얼굴 들고 그 교회를 가겠니? 내가 어떻게 얼굴 들고 우리 동네에서 살겠니? 너 나를 이렇게 무안하게 했어. 너네 담임이 내 이름 공개해서 내가 우리 동네에서도 얼굴 들고 못 살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중사랑교회도 얼굴 들고 못 다니게 될 정도로 나를 아주 내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고 나를 무안하게 했다. 나를 어쩌면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도록 공개를 하니 이렇게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억울하고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를 온 동네 사람 붙들고 다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집사가 우리 담임 목사한테 얘기해서 담임 목사가 내가 이제 신천지 교인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내가 살 수가 없어 이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 하니까 우리는 동네 사람들이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집사 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무한하게 만드니? 야, 니네 담임 되게 냉정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나한테 그런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왜 이름을 공개해서 그 사람 그렇게 무참하게 만들어요? 이제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 간에 그 얘기를 나누고 있은 거죠. 그러니까 온 성도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담임이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저 사람을 저렇게 무한하게 만들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 이단을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으로 감싸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교회는 사실 내가 보기 어려워서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인간적인 관계를 계속하면서 이 사람은 입이 있으니까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그런 교회 다닐래? 진짜 좋은 교회 있다. 더 좋은 교회 있다. 가자.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싹 다 끌고 갔어요. 세상에. 자, 그걸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관계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동네 가서 살 거고 동네 사람들 관계 끊을 수 없고 동네 사람들 무시할 수 없는데 동네 사람들이 날 공격하면 제 교회 다니니까 이상하게 됐다 이런 소리 들으면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야.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담임 목사의 관계보다는 동네 사람들의 인간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너무나 훈련돼 믿음이 없는 때죠. 그래가지고 그 자기 믿음 없는 소리를 했더니 너무나 많은 선량한 영혼들이 예, 그 멸망하는 예, 세계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을 해버린 거예요. 예. 담임 목사님 어째 그래 이름을 공개할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없지 이 얘기를 예, 한 사람이 선두로 하기 시작하니까 온 성도들이 그 말에 다 공감을 해서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혀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난번에는 어느 나라 대통령이 텔레비에 나와서 예, 이런저런 자담을 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얘기했습니다. 나는 브로콜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그 당시엔 브로콜리가 너무너무 몸에 좋은 저게 음식이라 채소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그 나라에서도 브로콜리 막 농장이 막 생기고 굉장히 그 브로콜리 생산이 많아졌는데 대통령이 브로콜리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해 브로콜리 농사하는 사람들 다 망했대요. 전 국민이 안 먹는 거예요. 대통령이 안 먹으니까. 그 정도로 지도자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 말의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어떤가를 강조합니다. 자, 5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말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자, 혀가 작은 지체죠. 너무나 조그맣죠, 진짜. 이런 작은 지체가 뭘 하냐면은 큰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혀의 부정적인 영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혀는 말이죠. 이 말은 굉장히 자랑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큰 것을 자랑하는 역할을 혀가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예, 나쁜 폐해 중에서 자랑이래요. 우리가 사람이 여러분들 어때요? 입만 떼면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근데 야곱은 그 많고 많은 말 중에 자랑한다는 것을 예, 부정적인 영향의 첫 번째로 꽂았네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명절을 지나고 좀 장로님하고 조금 운동하려고 가까운 야산에 예,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 명절을 지나고 오랜만에 좀 운동하려고 오는 여러 주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나무 근처에 앉아 있는데 아주머니들이 한 대여섯 명이 오셔가지고 옆에 앉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가 취미가 뭐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찰하는 게 취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분들이 앉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저 세상 사람들은 앉자마자 무슨 얘기를 제일 먼저 할까를 이제 딱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들 중에 한 분이 명절을 지났잖아요. 말을 떼는데 하는 말이 아유 이번 추석에 우리 아들이 왔는데 야, 내가 옛날부터 좀 겨울옷이 없잖아. 근데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그 말을 기억했는지 저기 되게 좋은 걸 가지고 외투를 하나 사왔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마디가 뭐예요? 자랑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을 할 때 사람들 얼굴을 보잖아요. 그 말 하는 사람은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가지고 막 눈이 막 빛이 나고 생기가 나는데 그 말을 듣는 나머지는요 어때요? 좀 의기소침해서요. 약간 시무룩해지고 약간 속상해요. 왜냐면 우리 아들은 안 사왔거든 외투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두가 다 그 사람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약간 이래가지고 그래 착하네 이제 영혼 없는 리액션을 하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좀 뚱뚱한 아주머니께서 이러고 있다 갑자기 얼굴을 탁 들더니 눈빛이 반짝거리기 시작하면서 생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큰 걸 갖고 왔어. 무거운 거를, 박스를.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갖고 왔어. 그게 갈비였어. 우리 아들이 갈비를 여러 개를, 박스를 하나만 갖고 와도 되는데 그거를 여러 개를 갖고 왔다고 막 이제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한 우리 아들은 외투를 안 가지 않는데 그래서 너무 속이 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아들도 갖고 온 게 있는 거라 그것도 갈비를 여러 짝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이게 막 힘이 나는지. 야, 우리 사람은 자랑이 빠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도 이 혀로서 큰 것을 자랑한다. 근데 이 자랑하는 것이 좋은 거래요? 나쁜 영향을 끼친대요? 안 좋죠. 자, 자랑하는 그 사람 말 들으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속으로 뭐래요? 그 사람이 자랑하는 사람이 미워요. 아유, 뭐, 인간이 그냥 저 아들 잘나지도 않았더만, 뭔지. 속으로 그러면서 불만스럽게 그 말 듣지. 정말 기쁘게, 그래, 너가 아들은 참 착하네. 우리 아들은 참 못났더라.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죠? 그래서 자랑하는 말은 이 관계를 나쁘게 하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야고보는 이 혀의 폐 중에서 자랑을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5절 그 뒤에 보면은 5절에 보시면은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들 보세요. 뭐 겨울이 돼가면 지금도 산불이 나고 있는데 한겨울 보면 그 마른 가지에 산불이 그 뭐 강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 헬리콥터로 막 그 불을 꺼도 굉장히 힘든 그런 산불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조그만 불씨 하나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어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혀의 영향력이 이렇게 지대하다는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저기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한 신혼 결혼하는 부부가 이제 이 결혼식 전에 사진을 멋있게 찍으려고 이제 배경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약간 불이 타오르는 배경을 잡으려고 조그만 불씨를 가지고 하나 불을 딱 만들어 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찍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빨리 꺼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진만 찍고 있어요. 어쨌겠어요. 관광지인데 그 관광지가 전부 다 타버려서 5일 동안 불을 못 껐대요. 그래서 이 신랑은 체포되고 경찰서 가고 그 축하받아야 될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불씨가 전산을 태우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 한번 산불이 나면은 끄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내뱉어지는 말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를 제어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파괴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혀의 영향력이 지대하고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쓰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도록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기 가리봉에 있을 때 처음에는 예배를 두 번 드렸죠. 그러다가 2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9시 예배를. 그래서 9시 예배를 만들 때 참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예배당이 좁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11시 예배에 누가 그 예배 본당에 앉으라고 했냐면 교구장님들을 앉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구장님들이 예배를 바로 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교회가 나는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가 곧 신앙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 예배에 우리가 교구장이 100명이 되잖아요. 100명이 예배당을 다 차지하면 일반 성도가 앉을 자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그 3부 11시 예배에 와서는 각 방에서 텔레비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설교 없는 날 각 방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봤더니 텔레비 보다가 핸드폰 보다가 얘기하다가 야, 심각하다 싶어서 이분들을 예배당에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해서, 그럼 그 100명 되는 교구장은 9시 예배로 내렸잖아요. 그래서 교구장님들은 11시 예배는 드리지 마시고 9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이 3부는 우리 일반 성도들이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교구장님들이 이제 참 많이 불평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면은요 교구 모임 안 하고 집에 다 가요. 그럼 우리는 교구장 모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러면 교구장님들이 2부 예배 드리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바뀌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한동안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밀고 나갔죠. 근데 3부 예배 때 각 방에서 예배 드린 사람들이 3부 예배 때 모이니까 제가 처음에는요 예배 드리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집중을 안 해요. 설교를 안 들으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구나 싶은 게. 근데 지금은요 우리 3부 예배가 제일 은혜스러워요. 2부 예배 또한 은혜스럽고 1부도 그렇지만 너무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대면 예배를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이 영적인 열매의 효과를 위해서 그런 변화와 시도를 할 때, 자,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서 얘기를 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말 하셨어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선한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 좋잖아요. 그죠? 너무 좋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 사랑의 집이 필요한, 숙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여기에서는 숙소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을 끼쳐드리는 데 대해서 제가 조금 미안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동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좋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좋은 점을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아이, 왜 이사를 해가지고 우리 자는 방도 없앴냐고. 이거는 어떤 영향일까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불평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 거기 가리봉에 있을 때 26개의 오피스텔이 있었습니다. 그거 임대료와 지금 그때보다 지금 지출이 줄었어요. 시설 수리비 줄죠. 인건비 줄죠. 식대 줄죠. 관리비 줄죠. 엄청 줄어서 훨씬 사역하기가 편해요, 지금. 하나님 도와주신 거죠? 예, 이런 변화가 어떤 좋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 좋은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 편에 서서 얘기를 했는지 나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서 반성하시고, 예, 아니면은 축복하시고, 앞으로 또한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네. 자,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말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나는 말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생각나는 대로 내뱉습니까? 혀를 길들일 수 없는 자는 선생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선생의 자격은 이렇게 말하는 언어 생활과 굉장히, 예, 밀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이 말을 길들인다는 것은 마음을 길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늘 살피면 좋겠습니다. 자,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7절에는 야생 동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대. 사실 야생동물 길들이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사나운 짐승까지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한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죄인된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혀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우리가 하는 일상 언어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명절이 되니까 온 가족이 잘 모여요. 근데 이제 뭐 같은 부모 간에는 핏줄이 섞인 사람들 간에는 뭐 아무리 이렇게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해도 막 지나는데 핏줄이 안 섞인 뭐 고부 간의 관계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야단이 나죠. 특별히 옛날에는 우리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은근슬쩍 뼈 때리는 소리를 참 많이 하죠. 안 그래도 본인은 체격이 좋은데 이렇게 키가 약간 작은 며느리, 안 그래도 키 작은 게 늘 마음에 안 들었는데 뭐 싱크대 위에 뭐 넣은 건 넣지 못해서 키가 안 자라가지고 못 올라가고 의자 놓고 올라가고 이러는데 딱 한마디 합니다. 여태까지 뭘 먹었는지 키가 저렇게밖에 안 되냐고. 평소에 키 때문에 열등감 팍팍 있는데 딱 그렇게 두 마디도 안 하죠. 한두 마디로 사람 확 잡아 죽이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 예. 그러면서 또 가만히 안 있죠. 친정에서 뭘 배웠니? 예. 너 이거 못하니?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속상한데 친정에서 뭘 배웠니? 이러면은요, 이건 집안 싸움이에요. 이거는 아주 집단 대 집단의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뒤에 배경 건드리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용감한 시어머니들이 굉장히 친정에서 뭐 했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소리 듣고 며느리들이 다 그냥 참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딱 쌓이는 거죠. 그냥 안 넘어가잖아요. 어떤 공인인데 이분이 이제 며느리를 볼 때가 됐어요. 아들이 데리고 왔어요, 며느리를.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아들이 좋다니까 어떻게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도 직선적이라서 마음에 안 드는 걸 꼭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제 며느리가 약간 통통했대요. 근데 본인은 그런 스타일을 안 좋아한대. 근데 아들이 좋아해서 데려왔는데 뭘, 그죠?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아휴 그래 지금은 바빠서 그렇게 살이 좀 있어도 살 빼기가 어렵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너 살 뺄 때 내가 도와줄게. 되게 고상하게 얘기했죠. 이게 더 문제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많이 하고 특별히 신앙생활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배우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람과 지내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하면서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직선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좋은 머리를 직선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서 뼈 때리는 얘기를 하는 지능이 얼마나 개발이 되는지 그렇게 하는 게 더 문제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너무 그 말이 속상했나 봐. 이제 결혼했어요. 아기 낳았어요.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아기가 자라니까 자기 자리가 잡혔잖아요. 이제 든든하죠? 남편도 내 편이고 애도 내 편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랬어요. 하루는 어머니, 저는 어머니 말투가 정말 싫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6개월을 누워 있었대요. 너무너무 쇼크를 받아서 말을 안 했대요. 며느리 보지를 안 했대요. 자기가 뼈 때린 얘기는 했는데 잊어버리고 며느리가 뼈 때린 얘기하면 그건 꼭 기억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것을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고 남만 평가하는 걸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그죠? 우린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요즘 며느리들은 안 참아요. 왜냐면 안 참아요. 뭐 시어머니는 연세에 많아서 좀 있으면 내 손 아니면 못 사는 예, 시절이 올 거고 남편은 내 편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이 잘해야 돼요. 예. 며느리 뼈 때리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집안까지 걸고 얘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며느리가 이제는 이런데요. 어머니, 아들을 왜 그렇게 키우셨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서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죠.
어떻게 아주 간단한 얘기로 얼마나 심도 있게 사람 마음을 헤집을까? 예, 그 능력을 배양하면서 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하는 말에는 쉬지 않는 악이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을 내뿜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될까요? 혀는 길들일 수가 없고요. 이 혀를 길들이지 못한 자는 선생된 자리에 앉지 말라 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뒤에 본문에 나오는데, 왜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 세상 사람들은 혀를 길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길들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를 혀를 왜 길들여야 되는가? 자, 9절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입에서 저주가 같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 없는 것처럼, 한 나무에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같이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한 입에서 한 가지 열매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주십니까?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과연 내 마음에 누가 계시는가? 내 마음에 주님이 진짜로 계시면 나의 그 험악한 언어 생활을 이제는 고쳐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겠지. 한꺼번에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이 말투가 하루 만에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언어 생활로 힘써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